칭찬 롤링 페이퍼. 저는 칭찬, 기말고사 끝나고, 저 담임이신가요? 담임 선생님께 내가 비밀을 알려드릴게. 기말고사 끝나고 진도 나갈 수 없잖아. 그치? 그럴 때 롤링 페이퍼를 하는 거야. 자기 수업 시간에. 그러면 혹시 이렇게 많은 뭘 봐? 조회수 많은 거 700판 미치는 거 알죠? 이렇게 롤링페이퍼를 만들죠. 수련회 가서 기념사진 찍은 거를 뒷배경으로 흐리게 아름답게 그때 좀 무리해요. 칼라로 출력해서 이렇게 서론을 올리려고 이러면서 여기다가 뭐라 그러냐. 선생님이 여기 용의대가 생활기록도 여러 번 학교 생활 1년을 적어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에 있으면 사실은 아이들과 초등학교와 달리 여러분들을 다양하게 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 경우는 별 쓸말이 없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미안하죠. 너희들이 좀 도와주겠니? 그리고 이걸 나눠줄게. 그리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칸씩 컨베이어 벨트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저기 앉으면 물론 수거해야 되겠죠. 여기 청 갖다 주고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주면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한 시간에 보통 3시간, 4시간 그 기말고사 끝나고 담임은 뭐 근데 얘들이 배경음악만 싹 틀어주는 거야.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수업하는 줄 알아. 그러면 활동을 하고 이제 그때 이 상품권을 걸어요. 뭘 상품권을 거냐? 우수 디자인상. 왜 말풍선 잘 만드는 애들이 있더라고. 우수 디자인상. 또 유머상. 같은 표현에도 친구 표현을 재미있게 하는 애들. 그리고 또 하나는 쪽집게상. 칭찬을 기가 막히게 하는 애들. 그래서 세 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문화상품권 속장 올리고 애들이 신나서 만들어요. 그리고 끝나면 코팅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필요 없어.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야. 그러면 다른 반 애들이 와가지고 친구랑도 건강하냐 다른 반 애들이 와서 다 신기하고 재밌어하는 쳐다보고 학년만 분위기 아주 좋아. 그러니까 늘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 거 하도록 할 것인가는 교사하기 나름이다. 여기다 뭘 줘요? 비판적인 거 쓰면 되는데. 선생님의 생활기록도 도와주는 그러고서 실제로 생활기록에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롤링 페이퍼를 통해 시작. 롤링 페이퍼를 통해 방법이 나를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더욱더 참여해주고 있으며 매사상의 통합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 먼저 나서는 그리고 있다고 평가한 교사의 평가보다 더 정확해. 그래서 애들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자기를 이렇게 평가해준 친구들에 대해서 애틋해지는 거예요. 학급 분위기가 이렇게 서서 그러면 애들이 예뻐져. 서로 배려하는